어깨관절 역전치환술 후 재활운동 3단계 재활운동 3단계 재활운동 목표 어깨관절 근육의 지구력, 근력 증진 미세운동 조절 달성 수술한 쪽 팔을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정상화 주의사항 3kg 이상 무게 들지 않기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미는 행동하지 않기 팔을 갑자기 흔드는 운동 하지 않기 수술한 쪽 팔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동작을 가볍게 수행합니다. 누운 자세에서 0.5에서 1.5kg의 아령을 사용하여 삼각근 강화 운동을 시행하고 앉은 상태, 선 상태로 진행하며 익숙해지면 선 상태에서 밴드를 이용하여 시행합니다. 어깨뼈 주위 근육과 삼각근의 근력 운동을 통증 없는 범위까지 시행합니다. 삼각근과 어깨뼈 주위의 모든 근육에서 근력 운동이 가능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. 누운 자세에서 아령을 이용한 팔 들어올리기 운동 누운 자세에서 아령을 쥐고 서서히 팔을 들어올려 삼각근 강화 운동을 합니다. 익숙해지면 점차 범위를 증가시켜 운동합니다. 이 운동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차례 시행합니다. 앉은 자세에서 아령을 이용한 팔 들어올리기 운동 앉은 자세에서 아령을 쥐고 서서히 팔을 들어올려 삼각근 강화 운동을 합니다. 익숙해지면 점차 범위를 증가시켜 운동합니다. 이 운동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차례 시행합니다. 밴드를 이용한 앞면 삼각근 강화 운동 밴드의 끝을 발로 밟아 고정하고 수술한 쪽의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으로 밴드의 다른 끝을 잡습니다. 팔꿈치의 각도가 변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밴드를 앞쪽, 위쪽 방향으로 서서히 끌어당겼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. 이 운동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차례 시행합니다. 밴드를 앞으로 당기기 운동 허리 높이의 문고리에 밴드를 묶고 수술한 팔로 밴드를 잡은 채 문을 등지고 섭니다. 팔꿈치를 편 채로 천천히 밴드를 당기면서 몸 앞으로 팔을 들었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. 이 운동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차례 시행합니다. 선 자세에서 아령을 이용한 팔 들어올리기 운동 선 자세에서 아령을 쥐고 서서히 팔을 들어올려 삼각근 강화 운동을 합니다. 익숙해지면 점차 범위를 증가시켜 운동합니다. 이 운동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차례 시행합니다. 밴드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기 운동 허리 높이의 문고리에 밴드를 묶고 정상쪽 팔이 밴드를 향하도록 옆으로 섭니다.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길이가 약 30에서 50cm 정도 되도록 밴드를 잡고 몸 바깥쪽으로 서서히 돌렸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. 이때 팔꿈치가 움직이거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당긴 후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. 이 운동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차례 시행합니다. 밴드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운동 허리 높이의 문고리에 밴드를 묶고 수술한 팔이 밴드를 향하도록 옆으로 섭니다.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길이가 약 30에서 50cm 정도 되도록 밴드를 잡고 몸쪽으로 서서히 돌렸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. 이때 팔꿈치가 움직이거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이 운동은 중립 위치에서 시작하여 최대 50도까지만 서서히 당긴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. 이 운동을 한 번에 10회씩 하루에 3차례 시행합니다. 가정에서도 근력 회복에 초점을 두어서 주 3, 4회 가정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
추후 골프나 테니스 등의 운동은 수술 후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.